안녕하세요. 행복을 척척 맞추는 타로 뉴스 해밀이 주원 교수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계셨어요? 자, 오늘은 2020년 12월 28일에서 1월 3일까지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지금이 12월 26일인데요. 자, 요게 보면 12월 28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별자리별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모든 별자리가 거의 다 모여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수자리나 염소자리나 자, 물병자리에 모여 있게 되고 거기에 목성이랑 토성이 이제 물병자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컨정션이 돼 있거든요. 그럼 합쳐져 있는 상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0일 넘어서 이제 태양이, 지금 염소자리로 넘어가서 이게 수성이랑, 같이 거의 있는 상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이 염소자리에 수성이랑, 자, 그 다음에, 태양이랑 명왕성이랑 이렇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금성이 사수자리에 있는 형태로 지금 별들이 거의 여기에 모여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사수 자리와 염소 자리와 물병 자리에 별들이 지금 많이 모여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고 2020년 한해 동안 계속 막 코로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제 우리가 마감하는 지금 오늘 전해드릴 운세가 2021년 1월 달 이제 3일까지 운세를 전해드리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우리가 1월 4일까지 거리두기 뭐, 4단, 그거 거리두기 5인 이상 집합금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암울한 어떤 게 되고, 진짜 이렇게 해서 정말로 유지를 해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막 드는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많은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1월, 2월 우리가 짐작할 수 없었듯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저의 어떤 짧은 소견으로 점성학적인 소견으로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염소 자리의 어떤 실용적인 것과 물병 자리에 새로운 어떤 것이 등장하면서 분명히 코로나는 어떤 1월 말, 1월 말에서 한 2월 정도 되었을 때 해결의 어떤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긍정적으로 자꾸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어떤 우리가 행성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영향력을 받고 있는 우주 속에 지구가 있다 하면 틀림없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우선은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 길게는 두 달, 짧게는 한달 조금 넘었으면 분명히 좋은 결론이 나올 거라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는 낙관적인 전망을 해가지고 가야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겠죠. 어쨌든 연말이고, 자, 그리고 연초가 오는데 흥겹고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조금 마음이 그렇고 저도 약간 우울함이 자꾸만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영화에 그런 거 있죠. 어떤 사람, 어떤 게 있냐면, 강한 것이 오래 가는 것,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다 보면 강한 것이 된다는 영화 속에 그 대사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들풀처럼, 들풀 있죠. 들풀들처럼, 들풀들은, 자, 겨울을 견디고 하다 보면 끝내는 또 예쁜 들꽃을 피우게 되죠. 자, 그래서 그 추위에 그 강함을 견딤으로 해서 봄꽃은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구독자 여러분들도 자, 강하게 살아남아서 더욱더 강한 모습을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안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자, 그리고 이럴 때는 계속 낙관적인 전망을 해야 합니다. 낙관적인 전망. 그러니까 잘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안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더욱더 어떤
그런 어떤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힘내시고 제가 드리는 타로 운세 참고하셔서 더욱더 밝은 미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운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28일부터 해서 1월 3일까지 별자리별 운세, 양자리부터 운세 뽑도록 할게요.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페이지 펜타클이에요. 자, 뭔가를 자, 연말이고 연초인데도 다음 주에는 이번 주에는 우리 양자리 구독자분들이 뭔가를 새로 시작할 것 같다.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자, 페이지 펜타클이기 때문에 소소하게 뭔가 약간 수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소소한 수익. 그리고 작게라도 시작해 보는 것. 그 다음에 노력해 보는 것, 실용적인 것들에 대해서 배워 보는 것, 그런 것이 이번 주 총운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에 대해서는 이게 좀 별로예요. 헐미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금전에 대해서 약간 깜깜한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지출하기보다는 좀 아끼는 쪽으로. 자, 그리고 투자를 할 때도 조금 신중한 어떤 투자의 어떤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사업을 하시려 하는 분들도 조금 이번 주에는 조금 생각을 깊이 하면서 심사숙고하여서 금전적인 면에서 판단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양자리 분들이 금전운이는 조금 별로예요. 자, 두 번째로는 직업운인데 직업운은 킹펜타클이네요. 자, 그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성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이 음식점이나 이런 게 좀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양자리 분들의 직업적인 면에서는 금전적인 어떤 성과를 보이는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 양자리 분들의 직업적인 면에서는 윗사람, 자, 그리고 어떤 중요한 안내자가 되는 사람이 금전적인 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금전적인 것과 실용적인 것과 관련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으로 남아 뭔가 좋은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 그런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애정운은 누군가 기다리는 카드입니다. 남자가 엄청 바다 끝까지 나와서 뭔가 기다리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양자리 분들이 남성이 뭔가 어떤 연애적인 면에서 결론을 아니면은 소식을 그리고 처분을 뭔가 기다리는 어떤 카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원하시면 답을 주실 거도 주셨어도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금강은 이렇게 보면 괜찮아요. 크게 염려는 없는 카드입니다. 코로나하고는 매우 거리가 없는 카드이고요. 자, 이번 주에 좋은 점이 승리한답니다. 유달리 좀 완즈가 좀 많이 나왔어요. 꽃이 폈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승리한다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마 직업적인 면이나 어떤 면에서 우리 양자리 분들이 좋은 어떤 결론을 내는 카드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안 좋은 점은 너무나 경쟁적인 거.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은 조금 안아주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그들과 같이 하는 쪽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같이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맞서지 말고 이번 주에는 화합하고 같이 하는 쪽으로 우리 양자리 분들이 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봤을 때 어쨌든 페이지 펜타클. 자, 그러면 뭔가 새로운 어떤 시도 그리고 소소한 금전의 이익 그리고 뭔가 배우는 거 그런 게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뭔가 왕의 위치를 왕이나 내지는 권력자, 그리고 좋은 위치, 금전적인 것, 이런 것과 약간 관련이 있게 되고요. 연애는 기다리는 거고, 자, 그리고 건강은 크게 염려는 없으시고, 어쨌든 이번 주에는 양자리 분들이 뭔가 좋은 위치를 오르게 되는 거고, 거기에 다른 사람이랑 너무 맞서게 되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운세가 나왔습니다. 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에서 들어갈게요. 자, 초문으로 보게 되면, 자, 그래도 썬 카드가 뜹니다. 자, 그래서 밝음을 상징하게 되고, 아마 태양을 보든지 근거리 여행을 하게 되든지 연말에 기분이 좋든지 어쨌든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다행이에요.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연말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좋으면서 아이들이랑 가족분들이랑 근거리로 어디로 가게 되거나 움직이게 되는 그런 어떤 카드가 보입니다. 총체적인 결론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나인 펜타클이거든요. 그러면 꽃이 폈죠. 돈 꽃이 폈기 때문에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들은 아닌데, 자, 그런데 움직이는 돈이기보다는 정지된 돈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나 이런 것보다는 유지를 해나가는,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이게 정말로 필요한 어떤 투자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해야 돼, 해나가야 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고민이 있을 수 있는 운이다. 자, 그래서 정지를 해서 있는 것이 이번에는 더 좋은 거다. 실속적인 어떤 면을 생각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우리 황소자리 구독자분이 요거는 세븐, 그러니까 뭔가 두 개를 놓치고 가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조금 철저하게 어떤 부분에 챙길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은 내 것을 바라보는 어떤 경쟁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변의 경쟁자, 도둑놈, 그런 분들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실수하거나 그리고 지식적인 부분에서 놓치고 있거나 그런 게 혹시 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부분은 그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정말로 이것이 괜찮은, 이게 가치가 있는가 조금 따져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 만난다 하더라도 그 만나면 그러면 이게 내 지출을 잘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은 내가 돈을 내야 하나, 남자친구가 돈을 내야 하나, 아니면 우리가 잘 사귀고 있는 걸까, 결혼을 해야 하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뭔가 조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재해보는, 서로 견주어 보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자, 그리고 건강은 코로나는 아닌데 약간 이게 음주, 집에 있어 음주를 의미하게 되고,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잘 다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조금 움직여 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지금 움직이는 카드가 나왔는데, 그래서 자, 조금 외곽지대나 그리고 사람이 좀 없는 곳 있죠. 이런 쪽으로, 요 강아지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어떤 동물들과 함께 계신 분들은 해도 괜찮고, 자녀와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위험하지 않은 장소로 조금 움직여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자, 주의해야 할 것은 엠프로입니다. 그럼 여자를 조심해라는 뜻도 되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너무 경제적인 것에 지출하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너무나 가소비,
그거 이번에 요즘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너무나 가소비적인 것은 썩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니까 허영, 낭비, 그리고 너무나 나를 위한 것, 이런 것은 이번 주에는 좋은 거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가족과 같이 근거리로 행복해하는 것, 이런 카드가 뜨고요. 자, 금전은 안정됐지만 뭔가 움직임이 약하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 주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놓치고 있는 것이 없나를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자, 애정은 뭔가 약간은 좀 재해보는, 그리고 견주어보는 그런 어떤 가치를 따져보는 그런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음주를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움직여보는 게 좋은 거고, 거기에 너무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인 위주로 가는 것은 이번에는 좋은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황소자리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쌍둥이자리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분들, 이번 주에 좀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자, 쌍둥이 자리분, 이번 주 운세는 그냥 괜찮습니다. 자, 쌍둥이 자리분들은 퀸 펜타클이 나왔네요. 여왕제가 나왔고 강아지가 같이 나왔어요. 자, 이상이 나 같아요. 자, 퀸 펜타클은 여성이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고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주변에, 자기 주변, 우리 가정, 내 투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뭔가 금전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안정화시키기 위한 생각이 좀 많을 것이다. 자, 우선은 다음 주에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사업가적인 면목, 금전적인 것의 계산, 가정에 대한 어떤 금전적인 운용, 이런 면에서 전부 다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텐컵은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만족적인 게 뜻기 때문에 금전운은 크게 문제는 없고요. 자, 이거는 가정과 관계되면서 어떤 금전운이기 때문에 가정과 관계된 어떤 금전적인 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게 좋습니다. 금전운이 좋아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에이스 소드이기 때문에 에이스 소드는 뭔가 결심하여서 실행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수리가 날아가고 칼 하나가 떴기 때문에 쌍둥이 자리 분들은 뭔가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판단이 정확하게 내려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애정은 식스컵이기 때문에 그가 와서 나에게 다시 감정적인 좋은 감정으로 나에게 권한다. 자, 이거는 옛사람, 이건 아이 둘이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옛사람, 예전의 사랑, 감정으로 채우는 사랑. 자, 그래서 감정을 기반으로 하면서 나에게 좋은 감정으로 다가와서 얘기하는 사람, 그는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애정운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건강운은 괜찮아요. 자, 페이지 컵이기 때문에 약간은 자, 물적인 것만 잘 취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번 주에 좋은 것은 완성화랍니다. 월드입니다. 자, 그래서 그 생각한 것을 완성화여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게 돼요. 자, 근데 생각하여서 실행하게 되면 실행하는 모습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를 완성하라, 너의 세계를 완성하라, 월드를 완성하라는 어떤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 부정은 뭐냐면 뭔가 자꾸만 미적되고 있는 것이 어쩌면은 부정일 수 있어요. 자, 이쪽 저쪽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이번 주에는, 자, 이번 주도 그렇고 뭔가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계속 이쪽 저쪽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나같이 마음에 들겠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 부정적인 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금전과 관련되면서 여성의 어떤 판단력에 관한 사항이 총운으로 떴고요. 자, 금전운은 좋고 직업적인 판단이 있을 것 같고 애정운은 긍정. 자, 그리고 건강운도 괜찮습니다. 자, 이번에 쌍둥이 자리분들은 내가 뭔가 생각을 하여서 완성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너무나 약간 미적거리거나 계속 이쪽 저쪽 두 쪽을 보고 망설이고 있는 것들, 이거는 썩 좋은 자세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우리 쌍둥이 자리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개자리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페이지 펜타클이 떴어요. 자, 그래서 뭔가 돈을 쳐다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고 거기에 동물들도 같이 따라붙어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왕이, 여왕이나 왕이 아니기 때문에 덜 성숙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금전운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나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약간의 보상이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소소하게 실속적으로 뭔가를 시도하거나 내지는 보상이 있거나 그런 카드가 우선 페이지 펜타클이 총으로 떴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과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는 자 그런 카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하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약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고, 그리고 이쪽 저쪽을 어쩌면 잘 재어봐야 하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어떤 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완지 페이지죠. 그러면 새롭게 시작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그게 문서적이든 일적이든 간에 어떤 면에서 새로 시작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합격증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왜냐면은 나비가 날라오고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어떤 합격증 이런 거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3완즈는 애정운인데 그가 기다리고 있는 카드입니다. 희한하게 아까 어디가 어느 별자리와 똑같아요. 자, 그래서 그가 나의 소식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애정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킹 펜타클은 이번에 요게 건강운에서 킹 펜타클은 뭐냐면, 자, 조금 음식을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살쪄가 됩니다. 살쪄. 자, 그래서 운동 좀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두 가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의 내실을 기하고, 자, 다른 것을 또한 생각해 보라 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완전한 실행은 아니고, 실행은 하지 말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약간 더 비중을 두어서 생각해 보자 라는 카드고요. 자, 거기에 부정적인 것은 남성의 고집입니다. 자, 그리고 어쩌면 남성의 고집이고 윗사람의 영향력, 힘 있는 자의 영향력이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나한테 좋은 측면으로 작용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면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남자, 윗사람, 위에서 내려지는 지침들, 그런 것들이 이번 주에는 썩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운회가 어쨌든 페이지 펜타클, 새로운 시도,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움, 실속적인 새로운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은 두 가지를 뭔가 하게 되는 거, 두 가지를 저울질하게 되는 거.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시도가, 새로운 어떤 결정이, 합격증이 이런 게 있는 거고, 자, 애정운에서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직업 건강운에서는 조금 움직임이 필요하고, 자, 그리고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두 가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거. 자,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은 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좋은 영향력이 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계좌리 분들은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여성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카드 안에. 자, 칼도 보이고요. 사자자리 분들이 이번 주썩 좋지 않습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나인 완즈가 떴어요. 자, 그러면 태양은 뒤에서 밝아오고 뭔가 여성이 끝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자자리 분들이 쉬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뭔가를 노력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힘은 들지만, 힘이 들어요. 육체적인 노동으로 사실 힘이 들거든요. 자, 힘은 들어도 그거 감수하시고 이번 주에는 좀 우겨서 내 뜻대로 끝까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자, 마지막 경쟁자를 물리칠 필요가 있다. 그게 좀 되다. 자,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문 카드는 금전운은 문 카드가 떴기 때문에 알수 없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알수 없다는 거는 뭐냐? 알수 없다라는 거는 알수 없다라는 거는 그 내막을 알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투자는 안 됩니다. 투자는 안 되고요. 자, 투자는 안 되고, 투자는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만약 금전에 관한 거면 받을 거나 줄 거나 모든 면에서 조금 세세하고 소소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문 카드는 우리가 달은 어둡고 변하고 그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주식이나 뭐 문서나 여타 면에서 혹시 결정할 게 있으면은 이번 주에는 좋은 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메이저 카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살살이 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성의 어떤 여성이 좋은 위치를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성숙한 여자의 어떤 영향력이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여성 엄마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과 하는 일들과 관련이 있게 된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다음에 여기도 여자가 나왔어요. 자, 애정운에서 여자 세 명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좀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서 애정운에서 여성이 세 명이므로 약간 찝찝한 모습이 되죠. 자, 그래서 애정운은 어째 이중 삼중에 뭔가 찝찝한 모습이 좀 있을 수 있다. 사자자리 분들 좀 그러네요. 자, 그다음에 건강은 감기 조심해야 돼. 이 추워 보이죠? 자, 그래서 감기 조심해야 되고, 밖으로 될수 있으면 안 나가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감기 조심하고, 코로나는 어쨌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조금 추움으로써 오는 어떤 감기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걱정과 염려가 좋게 작용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사자자리 분들이 이번 주에 걱정이 조금 많을 수 있어요. 건강도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이 다 좋게 작용한다고 하니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걱정들이 나중에 좋은 작용을 할 거야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자, 그다음에 거기에 부정적인 거는 어쩌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는 상처받는다. 왜 칼이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되려면 사실은 다 만족하고 갈 수는 없죠. 자, 그래서 어쨌든 상처받는 그 누군가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나인완즈는 끝까지 우겨서 해야 되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거기에 어쨌든 조금 금전적인 면에서는 조금 알수 없는 뭔가 있을 수 있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이었든 여성이 주는 어떤 영향력, 연애는 3컵이기 때문에 셋이서 자 뭔가 연관되어 있는 연애, 자 그리고 거기에 건강은 감기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걱정은 분명히 좋은 결론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속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지만 또할 수는 없다, 할수 없다, 이렇게 우선은 보입니다.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6컵이에요. 자,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즐겁게 노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아이들이 다정히 움직이는 카드죠. 그래서 옛사람, 정든 연인, 그리고 동창생, 이런 사람들이 서로 감정을 나눈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다. 사람들과 같이 소소하게 감정을 나누면 굉장히 좋은 어떤 카드로 총운이 떴어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 퀸완즈거든요. 그러면 여성과 여성의 지위와 교육과 그리고 여성이 하는 행동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 되고요. 자, 그리고 어쩌면 여자가 금전적인 면에서 조금 의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금전적인 면에서 여성과 관련된 어떤 쪽에서 약간 어떤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자, 7개의 어떤 생각이 많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선택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어떤 한 주가 될것 같다. 자, 요거는 결정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한주 내내 열심히 뭔가를 생각하여서 신중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판단을 안 해도 됩니다. 이번 주에는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애정은 그가 다가와서 잔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일맥하죠. 자, 그래서 애정적인 면에서는 그가 다가와서 나에게 잔을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그잔 받아봐도 좋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애정운은 긍정. 자, 그 다음에 자, 그 건강운에서 파이브컵이 떴어요. 뭔가 약간 절망한 모습이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 천의자리 분들은 어쨌든 건강을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코로나도 유의해야 되고, 음주도 좀 유의해야 되고, 어쨌든 건강적인 면에서 조금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요. 이번 주에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그래도 남들과 같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 다섯 명이 모이지 말라고 이제 어쨌든 나오는데, 여기 파이브 완즈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다스 말이 용이 뭔가 다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공부하라는 뜻이죠. 완즈라는 것은 공부를 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열정의 에너지를 가져라, 공부를 하라, 자, 그리고 토론을 하라, 자, 그것이 긍정적인 작용입니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작용은 너무나 나의 안내자가 될것 같은 사람, 그리고 윗사람, 너무나 믿는 사람, 요런 사람이 어쩌면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나의 위의 사람이면서 너무나 나의 안내자 같은 그가 어쩌면은 이번 주에는 긍정적인 작용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약간 생각하시면서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총운은 여성과 여성, 자, 그리고 옛사람, 그리고 옛 친구, 그리고
자, 감정을 나누는 사람과 관련 있는 총운이 뜨고요. 자, 거기에 여성과 관련된 어떤 금전은, 그리고 직업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애정은 잔을 들고 다가온다. 자, 그리고 건강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열심히 가열차게 공부하라, 토론하라, 노력하라. 그리고 너무 윗사람에 대해서 믿는 것을 조금 경계하라. 아시겠죠? 자, 우리 자녀자리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집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세븐스워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총운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약간은 미진한 두어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진한 두어가지에 대해서 보충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옛날에 했던 일을 반복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옛날에 했던 일에 대한 어떤 반복이 필요하고요. 이 카드로 보게 되면 자, 반복이 필요하고요. 반복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반복이 필요해서 예전에 어떤 했던 장소, 만났던 사람, 그리고 했던 일의 반복 이런 것 좀 있을 수 있고, 어쩌면은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나 몰래 어떤 일들이 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도둑놈 카드거든요. 자, 그래서 나 몰래 어떤 일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그걸 총운으로 뜯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썬 카드가 뜯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들과 같이 하는 것도 또 금전적인 면에서는 괜찮은 거죠. 식구들과 같이 쓰는 거는 괜찮은 거고, 그리고 뭔가 투자나 주식이나 문서나 요런 면에서도 대체적으로 밝은 전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 상당히 어떤 좋은 전망을 의미하게 되는데, 어쨌든 잘 지켜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잘 지켜보면서 하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생각한다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신중한 심사숙고하는, 내가 정말로 이것이 좋은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 그리고 자꾸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그럴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연애는 같이 판단하게 되는, 비중을 두게 되는, 그리고 비중을 두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어떤 연애운입니다. 자, 그래서 연애는 지금 빠지는 건데, 그래서 현실적인 어떤 판단이 들어가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 보인다. 자, 그리고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근데 뭐가 문제다? 살쪄가 문제죠. 그래서 어떤 살, 좀 안 움직여서 오는 것들,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되니까, 가볍게 등산을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천칭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좋은 계기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운명적인 뭔가 계기가 있을 거라고 해요. 자, 그런데 그게 또 반복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반복될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좋은 계기가 우리, 자, 천칭자리 구독자분에게 올것 같고, 근데 그게 내가 파악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나와요. 자,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그냥 뭔가 최선이다, 바른 거다라는 자세로 임하면 아마 좋은 운을 끌어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총운은, 자, 뭔가 미진한 것, 다시 보게 되는 것, 그리고 누군가 내 것을 보고 있는 것까지의 총운이 나왔고요. 자, 거기에 금전운은 좋아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그다음에 애정은 가치를 따지게 되는 것, 건강은 운동이 좀 필요하고요. 운명적인 계기가 이번 주에 있는데, 이거를 어쩌면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바르고 올바르게 행동하다 보면 좋은 운을 끌어올 거예요.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아, 자, 이번 주에, 그 다음에, 정갈다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 분들은 이번 주 조금 깜깜해요. 왜냐하면 헐미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래서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거기다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약간 은둔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뭔가 판단을 내리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설산에, 나와 있는 모습, 늙은이의 모습, 그리고 생각이 깊은 모습, 요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정갈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심사숙고하여서 뭔가 결정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있을 것 같다. 약간 우울한 기분도 드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금전, 서로 동업에 제한이 있는 거죠. 어떤 제한이 있는 거죠. 남녀의 제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검토에 대한 결론이 이번 주에 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왜냐하면 음준약화도 같이 있기 때문에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금전적인 면에서 어떤 제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자, 텐완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노력을 하게 되면, 최선을 다하게 되면 어떤 것이 끝나게 되는 그런 어떤 직업 운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다해서 10개를 다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 뭔가를 끝내게 되면 잘 끝내지는 노력을 다해서 끝내지는 그런 어떤 직업 운이다. 어쩌면은 힘들지만 완성이 되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노력하고 있어요. 엄청 내 연애를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노력하세요. 그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노력하면 좋은 연애운이 될것 같다. 노력하고 용서고 지키는 그런 어떤 연애운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회복이 될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자, 그래서 건강은 좋은 쪽으로 나아가지는 그런 건강입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고민하지만 또 거기에서 끝남이 있다고 하네요. 명확한 끝이 있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완전한 전문인, 뭔가 전문가처럼 하는 것, 이런 것이 부정적인 작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자, 그래서 끝남이 좋은 거니까, 요게, 전문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전문적이고 하는 것, 아니면 팀워크로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이 부정적인 작용이라고 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판단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판단을 참고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에 정갈자리 분들이 약간 고민스러운, 걱정이 되는, 은둔하는 그런 어떤 카드가 떴고요. 자, 그게 금전적인 면에서는 동업의 어떤, 동업의 제한이나 내지는 서로 어떤 교류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 최선을 다하라. 자, 애정도, 조금, 네가 이거야 생각하는 방향으로 밀고 나가라. 건강은 뭔가 좋아지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팀워크로 해야 하거나 조금 더 뭔가 전문성을 주는 어떤 것으로는 조금 미진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 써야 한다. 이렇게 보여요. 자, 정갈자리 분들, 이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상하게 애정의 타워 카드가 떴어요. 자, 사수자리 분들, 총운으로 보게 되면 포 펜타클이에요. 자, 그러면 돈을 아끼고,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뭔가 지출하고, 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키면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는 이 카드는 돈에 대한 어떤 뭔가 사연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 비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돈에 대한 비밀, 아끼는 것, 지키면서 번 돈들, 그런 어떤 돈을 의미하게 된다. 그리고 투자보다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좋은데. 어쨌든 여성과 어떤 관련되는 어떤 여성이 아니고 온 가족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 되고요. 뭐 투자나 여러 가지 금전적인 유통면에서 만족하는 어떤 금전적인 상황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도 식스 완즈니까 어떤 좋은 성과를 낼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좋은 어떤 성과를 내고 좋은 입지에 오르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직업운이 될것 같다. 자, 이건 사실 승진이고 그 다음에 합격이고 직업적인 면 상당히 좋은 카드입니다. 사수자리 분들. 자, 그 다음에 애정의 타워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다툼주의 첫 번째로. 자, 그리고 어쩌면은 별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서 모험적인 일은 조금 삼가하시고요. 그리고 안 다투게 주의하셔야 되고 안 그러면 혹시나 솔로로 계신 분들은 갑자기 누군가 생기는 어떤 일들이 또한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애정적인 면에서는 획기적인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괜찮아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여성들과 어떤 교류 이런 카드가 뜨기 때문에 염려는 크게 없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새롭게 해보는 것,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 새롭게 그리고 여행을 가보는 것, 조금 움직여보는 것 이런 것이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자, 부정적인 거는 너무 남성의 권위. 자, 그리고 너무나 완성됐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은 완성이 안된걸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사수자리 분들은 총운은 네 가지의 어떤 펜타클을 뜯기 때문에 아끼자, 저축하자, 움직이지 말자, 지키자라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고 그 금전운은 긍정. 자, 그리고 직업운도 긍정이에요. 자, 근데 사랑에는 조금 변혁적인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건강은 괜찮고요. 자, 그리고 새롭게 시도되는 그 뭔가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서 남성의 권위, 너무나 완성됐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 자, 사수자리 분들, 문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염소자리 분들은 이게 지금 좋아야 되는데 별로 안 좋아요. 어떡하죠?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이런 이게 지금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 이 개떡같은 일이 이런 일이. 자, 염소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면 소드쓰리예요. 아, 심장에 칼 맞았죠. 그래서 아픔주의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한 주는 짧기 때문에 우리 염소자리 분들은 어쨌든 이번 주 아픔주의, 남한테 상처 안 받기, 자, 마음의 방패 세우기, 자,를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마음이 아픈 일이 어쩌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재회나 부활이나 심판이나 결론이 나는 카드를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두 번의 어떤 뭔가 시도 끝에 이루어지는 결론들은 좋은 결론이 될수 있기는 하거든요. 자, 여기는 지금 계기시처럼 보이는데 어쨌든 그래서 재회나 부활
심판, 소송, 이거와 관련된 어떤 금전은 있을 수 있다. 요게 별로여서 조금 걱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여성이 뭔가, 생각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정말로 이게 괜찮은 걸까? 내가 잘하는 걸까? 잘될 걸까? 자,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그리고 엄마와 관련된, 여성의 어떤 감정과 관련된 그런 어떤 직업군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쓸수 있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면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애정은 남성분이 고집 부리는 카드예요. 자, 그래서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하는 카드이다. 그래서 애정은 그가 엄청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그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애정운이다. 애정의 상처를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애정운에서 그가 굉장히 고집 부리는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운은 괜찮아요. 뭔가 확실한 끝이 나는 거기 때문에 괜찮고. 자, 이번 주에는 좀 모른 채 하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다 좋은 것은 아니죠.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고 옛날에도 나오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아는 게다 좋은 것은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부정적인 거는 여성의 어떤 생각, 그리고 여성이 너무나 그러니까 금전 위주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자기 거, 내 거야 하는 이런 판단들 있잖아요. 그런 것은 부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총우는 마음이 아플 수 있다. 마음의 방패를 세워라.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재차로 오는 어떤 소식에 대한 건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고요. 여성의 생각, 그리고 감정, 이런 거 관련이 있고. 애정은 남자의 어떤 권위, 그리고 남자가 뭔가,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집착하거나 내지는 고집하거나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은 결론이 나는 게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뭔가 모르는 게 약이야 라는 어떤 게 뜯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너무 자기 것을 주장하는 것은 이번 주에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연주자리 분들 우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병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포 펜타클이 나왔어요. 이거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끼고 지키고 보존하고 그대로 있고 뭔가 지출하기보다는 투자하기보다는 그대로 지키는 것이 이번 주에는 더욱더 좋은 결론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가족과 사람들과 지출하는 것에 거기에 지출하는 거, 가정에서 지출하는 거, 금전에 가정과 관련이 돼 있는 거, 그리고 감정에 만족하는 거, 그런 어떤 금전운의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거 해볼까? 이거 해볼래? 그쪽으로 가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안이 있는 그런 어떤 직업운의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설레게 하는 약간 호기심을 가게 만드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카드로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가 기다린다. 남자가 기다린 뒤통수가 이번 주에 많이 나왔어요. 별자리마다. 자, 그래서 뭔가 연애는 그가 기다리는 그런 어떤 연애운으로 보인다. 자, 그리고 건강은 이게 좀안 좋아요. 파이브 컵이라서 어느 부분을 인정해버리면 되는 어떤 건강운이어서 건강을 우리 병자리 분들은 이번 주에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어요. 조금 신경 쓰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운명의 수리 받기가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우리도 모르게 작용하는 어떤 긍정의 신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아낀다. 열심히 노력한다. 자, 그리고 보존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자,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모두를 위한 만족이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우리가 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하기 어려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면 이번 주에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우는 지키고 보존하고 하는 어떤 카드가 뜨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좋은 카드가 뜨고 직업적인 제안, 그리고 애정은 기다림. 자, 그리고 건강은 조금 신경 쓸 필요가 있고요. 운명적인 어떤 움직임이 있으니 바르고 열심히 생활하자라는 자세로 임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너무나 다 만족시키는 어떤 것은 결코 이번 주에는 그것이 결코 다 좋은 건 아니라는 자세로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찰떡같이 굽는 그 많은 카드 중에서도.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가, 물고기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물고기자리 분들의 총운으로 보게 되면 엠프로 카드가 떴어요. 자, 그러면 남성의 영향력을 의미하게 돼요. 국가, 남성 국가나, 자, 그 다음에 큰 조직, 큰 힘을 가진 사람, 큰 문서, 자, 그리고 파워 있는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있는 카드다. 그리고 남성의 영향력이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집과 관련이 있고, 엄마와 관련이 있고, 그리고 여성의 어떤 투자와 관련이 있고, 자, 그래서 여성이 어떤 투자를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모습의 카드인데, 어쨌든 이익을 잘 따져서 움직여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변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느 방향성으로 약간 변화가 있어 보인다. 자, 그럼 어쩌면은 이직, 어쩌면은 이동, 그리고 어쩌면은 승진, 이런 것까지 다될수 있다. 남성분들은 승진을 하는 카드죠. 이 카드는.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요. 애정은 운명적인 계기를 맞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인사를 하거나 누구를 소개를 하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거죠. 그래서 운명적인 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또한 시절의 인연의 반복, 그 사람이 자꾸 만나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 그런데 그 선택 또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반복되는 좋은 어떤 인연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것은 판단은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맡겨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긍정적인 거는 양다리 두 가지의 비밀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굳이 하나를 결정하지 마시고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주변의 사람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 거를 보고 있거나 약간은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총우는 남성의 영향력, 파워 있는 사람의 영향력, 좋은 문서, 국가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거기에 여성과 어떤 관련 있는 금전은, 그다음에 직업은 변화가 있다. 자, 그리고 운명. 자, 연애는 운명적인 계기, 건강은 괜찮고요. 두 가지를 다 해야 해. 이번 주에는. 자, 거기에 주변의 사람을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양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운세를 말씀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정말로 2020년 말에서 2021년 우리가 1월 달까지 가게 되네요. 자, 구독자 여러분들, 어쨌든 세월은 가고 1월을 이제 맞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카드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로 낙관적인 전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어두운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두운 에너지를 많이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될 거야, 할 거야, 또 내지는 이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복되고 행복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